박인비가 시즌 5승을 거머쥐며 골프 여제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주말 LPGA 최종 경기에서 시즌 4관왕을 놓고 리디아고와 운명의 한판 승부를 펼칩니다. 정일동 기자입니다. 박인비가 우승을 예감한 건 파3 16번 홀. 2위 멕시코 시간다의 티샷이 벗어나면서 두타 차로 벌어졌고 파4 18번 홀 아이언샷은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홀컵 가까이 붙여놓고 버디를 낚았습니다. 2위와 석타차 합계 18언더파. 최근 부상으로 주춤했던 박인비가 3개월 만에 시즌 5승을 거두며 축하 세리머니를 받았습니다. 리디아고와 타이틀 경쟁도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5승으로 나란히 다승 1위. 최저타는 박인비가 역전했고 MVP 격인 올해의 선수는 불과 석점차 시즌 상금도 사정권입니다. 이번 주말 LPGA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에서 결판 납니다. And I'm just trying to give myself some credit. Lydia's played some great golf, obviously, but yeah, I think it's just gonna be, you know, a lot of fun. 아울러 2007년 박세리에 이어 한국인 두 번째 명예의 전당 가입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이면 LPGA 10년 차가 되는 박인비. 이번 주말 우승하거나 올해의 선수와 최저타상 하나만 받아도 명예를 차지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